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TTS 서버에서 알려드릴 것은 뭐 아쉽게도 캐주얼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테레스턴츠에서 보여드리게 돼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드론이랑 와이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드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나면은 한 번 더 던지면 없어지죠, 원래. 근데 이번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드론을 두 개를 각자 따로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여기 입구 쪽, 여기 사다리 앞에다가 사다리 앞에 있죠? 이거는 나는 하나는 저를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각각 동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5번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회전이나 전환이죠. 네. 다시 복귀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가능합니다. 원래 본편에서는 원래 하나만 쓰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써도 그러니까 두 개가 온전히 그러니까 바닥에 놔둬도 하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드론을 각각 두 개 따로따로씩 쓸 수 있게 돼가지고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졌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되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뮤트밖에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죠. 뮤트나 밴딧이나 그 수비팀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발키리의 캠이 별로 없는 거에 비해서 드론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거의 10개 들고 있잖아요. 10개의 CCTV를 맵 곳곳에다가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끔찍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와이어입니다. 테러리스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가 큰 거죠. 와이어를 그러니까 피격 범위도 되게 넓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에임을 두지 않아도 에임을 전혀 딴 데로 두고 있는데도 와이어가 깨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와이어가 그러니까 왜 두 번 정도 이렇게 두 번 정도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와이어의 끄트머리 여기가 찰랑찰랑 거리는 부분이 여기가 끄트머리인 부분이죠. 여기도 이렇게 한 번에 망치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시스템이죠. 이렇게 와이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와이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보이죠. 와이어가 여기 있는데 에임을 여기 두고도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피격 판정도 넓어지고 두 번씩이나 한다면은 좀 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때리면은 좀 더 빨리 깨지고 그리고 슬래치가 그 끄트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검은색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야지만 깨졌던 부분을 여기 끄트머리 찰랑찰랑 거리는 부분만 여기 끄트머리 부분만 이렇게 때려도 이런 식으로 부서지도록 되었습니다. 오우 어휴 점수 몇 점이야 이게. 어우 점수 몇 점이야 이게. 오우 점수 몇 점. 점수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임을 어디에 두던 간에 와이어가 다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비 병력 로 그러니까 한 곳에 그러니까 진짜 테러리스트 던치처럼 한 곳에 와이어를 집중적으로 몰빵을 해도 수류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쉽게 꿰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의 확실한 너프죠. 그렇기 때문에 밴딧이라든지 창문을 넘고 창문 밑에다가 와이어를 둔다든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물론 소리적으로는 기존과 똑같아요. 소리 V키를 통해 가지고 깨부순 소리 같은 거 똑같아요. 근데 대신 달라진 거는 피격 판정, 그러니까 허트로 휘두르는 소리라든지 그냥 깨지지 않는 바닥인데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진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난을,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나머지 다 8명 적 다 깨고 본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스포 깨지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남부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말도 똑같죠. 에임 보지 않고 살짝 밑에 이렇게 하면 너도 충분히 깨지는. 나머지 두 명을 찾아서 나머지 한 명을 찾아서 C4 있는 데는 있진 않으니까 여기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우씨 소리가 소리가 아주 찰지네요. 밑에다 가봤는데 없었었는데 어디 있는 거지? 허허 나머지 한 명이 안 보이네요. 지하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정말로 C4 있는데 한 명 있는 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따라왔는데 이번에 TTS 서버 되면서 바뀌었나 보네요. 띠용 바뀌어 있었구나. 네 일단 이렇게 TTS 서버에서 바뀐 거는 드론과 와이어 정도가 되겠네요. 더 이상 뭐 그니까 GSG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주얼을 직접 들어가서 그니까 아군한테 그니까 쏠 수 있냐고 양해를 하고 이렇게 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알려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TS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번에는 본 서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TTS 서버에서는 드론을 두 개 던졌을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었죠. 본 서버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봐보고 있는데 주면은 바로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스위칭 또 더 이상 못하죠. TTS 서버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본 서버에서는 현재까지도 드론 한 개밖에 쓰지 못하는데 TTS 서버에서는 그니까 다음 홍콩 업데이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드론을 두 개 쓸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본 서버 에서는 와이어를 두 개 정도 때려야 되죠. 세 대 정도 때려야 되죠. 이렇게 세 대를 때려야지만 와이어가 전부 다 완전하게 깨진다는 점. 이런 식으로 찰랑찰랑 거리는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해도 오 이거는 잘 부서지네요.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잘 부서지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뭐 피격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뭐 확실한 거는 피격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대를 때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부분에 끄트머리에다가 살짝 해도 잘 부서지네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외형적으로 변했다거나 그런 건 잘 못 느끼겠고 뭐 세 번 정도로 늘어났던 게 두 개로 줄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잘 부서지네요. 근데 확실히 설마 이대로 죽는 건가? 헉. 아, 똑같이 당했네. 무튼 뭐 똑같이 당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TTT 서버와 본 서버 이렇게 두 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이어 깨신 와이어 깨는 거 그리고 드론을 좀 많이 보는 거. 물론 드론을 보는 만큼 일단 나가고. 물론 드론을 보는 만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베이라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카베이라한테도 더 좋을 수 있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공격팀이 그러니까 전체 모든 공격팀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맞춰진 그런 밸런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와이어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와이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개 정도만 두 번 정도만 칼질을 하면은 바로 부서진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크게 잘 못 느끼긴 하겠어요. 근데 와이어는 잘 안 쓰기도 하고 저는 네. 애초에 뭐 쓴다면은 충격수류탄이나 방패를 쓰려고 하지 와이어는 뭐 그러니까 와이어를 쓰려면은 최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 그러니까 써야 하기 때문에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드론을 두 개 보는 거는 정말로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주얼에서는 정말로 좋을 거예요 공격팀이. 하지만 랭킹에서는 시간이 짧은 랭크에서는 좀 더 힘들 수도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드론을 두 개 다 살려가지고 두 개 다 보는 게 좀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눈이 대주는 그러니까 아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핑 레드핑에 따라가지고 브리핑에 따라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